문자가 당국에 많아지고 합격자는 딸이 오늘 8,900원 8,900원에 합격자이고 목사의 비용이 안녕하세요, 초캠TV입니다. 이번주는 캠핑을 가지 못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베란다 캠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텐트는 저희가 그 텐트 트레일러 구입하기 전에 타프쉘 안에 이너 텐트로 쓰던 건데요, 이 이너 텐트에 향수와 추억이 많아서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이 텐트 한번 저희 베란다에 한번 설치해봤어요. 전구도 달아놓고 하니까 진짜 제법 캠핑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꽉 찼어요, 베란다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이 텐트를 베란다에 쳐놓으니까 딸아이가 자기 인형이랑 인형의 침대까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뭐 게임도 한다고 자기들이 직접 그린 거 저기다 세팅해놨고, 자기들 밥 먹을 거. 베란다라 좀 춥거든요. 근데 페니터라도 페니터 뭐 난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애들 앞에는 이거 열선풍기 하나 켜줬고요. 그리고 저희는 베란다에서 요 막걸리 좀 먹으려고요. 제가 저번에 이 알밤 막걸리를 사가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분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이 알밤 막걸리를 먹으면 밥 한 번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아까 마트 간 김에 한번 사왔어요. 근데 민서야, 넌 캠핑 안 갔는데 왜 여기 있어? 캠핑을 안 갔는데 왜 민서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아, 여기서 자는 날이야? 누가 결정해 준 거야 그거? 아, 그런 얘기 전에 들은 적이 없는데. 아, 오늘 말했어요. 아유, 맛있겠다. 한 잔 먹어. 전만 굽고 있지 말고. 어? 밥 한 반. 난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나는 공주 알밤이 더 좋다. 내 거 한 잔 먹었으니까 거기서도 내 거 한 잔. 그래, 이거지. 이거야. 이거야. 김치 좀 맛있다. 누가 한 거야? 진짜 맛있게 잘했다. 그거. 그때 그 감자전도 맛은 있었어. 근데 맛은 있는데 살짝 뭔가 좀 1% 부족했던 거였지. 그것도 맛은 있었어. 저의 우선 캠핑 역사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캠핑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캠핑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첫 캠핑을 가기 전까지 글램핑 카라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펜션, 호텔, 모텔이 왜 나오니? 그렇게 저는 캠핑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캠핑을 가게 된 계기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017년 5월 5일이 제 첫 캠핑이었어요. 4월달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어린이날 때 뭐 할 거냐? 그래갖고 아, 아직 계획 잡은 건 없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그럼 캠핑 한번 가보자. 나한테 기본 장비들은 있으니까 너네도 텐트 있으면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5월 5일날 도착을 했는데 2박 3일을 갔거든요. 또 너무 좋은 거야. 와,
그냥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그래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심든지도 모르고 거의 매주 갔어요. 매주 갔는데 그 매주 가다 보니까 어느덧 간절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로를 구입하게 돼요. 난로를 구입하니까 또 기름통 사야 되지.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머리에 루프박스를 올릴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하다가 이제 11월달 이후부터 이제 더 추워져요. 그래서 이제 침낭 같은 것들을 이제 샀어요. 야 이제 도저히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 그래서 카고 트레일러를 알아봐요. 아시죠? 짐 수납해서 차에 끌고 다니는 카고 트레일러. 그걸 또 알아보니까 또 뭐 300, 400, 500. 그래서 이제 그냥 우선 금액이 세다 보니까 일단 고민만 했어요. 고민만 했는데 그것도 잊혀지지가 않아. 2017년 12월 30일인가? 연말 캠핑을 가요. 새해 캠핑. 가족들이 다 오기로 해서 타프쉘에 그 코베아 텐트까지 도킹을 해갖고 널찍하게 풀세팅을 해요. 그래갖고 신나게 먹고 놀고 잘 노는데 웬 텐트 트레일러가 저희 옆 사이트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기가 이제 사이트가 좀 굴곡이 있다 보니까 못 믿으시길래 저희가 가서 도와드렸어요. 좀 밀어드리고 야 이거 뭐냐 이러면서 그리고 안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막 계속 맛있게 먹고 놀고 있는데 한 30-40분 지났나? 하루에 숯을 피우고 계시더라고. 30-40분이면 우리 이제 타프쉘 하나 쳤을 시간인데 그거 나가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진짜 다 끝내고 고기 굽고 계셔. 완전 이제 그때 완전 충격이 왔죠. 어떻게 저렇게 금세 다치고 지금 밥 먹을 준비를 하시지? 30-40분이면 우리 이제 타프쉘 하나 쳤을 시간인데 그때는 저희도 이제 완전 능숙한 상태였는데 동계가 막 동계랑 팩도 안 박히고 막 그래갖고 그래도 어쨌든 30분씩은 걸렸어요. 타프쉘 하나 치는데도 이너 텐트 쳐야죠. 이너 텐트 안에 에어박스 넣어야 되죠. 또 그 차에서 짐 빼와갖고 주방 설치해야 되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어쨌든 그날 완전 문화 충격을 받아요. 더 대박인 건 다음날 제가 다음날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프쉘을 저녁에 미리 걷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저녁에 안 그러면 다음날 그 말리고 할 시간이 안 돼요. 오후 출근 때문에. 그래갖고 타프쉘을 다 걷고 그때 어머니까지 저희 다섯 명이 잤거든요. 다섯 명이 자려고 이제 오토텐트 안에 다섯 명이 송기종이 모여있고 이제 아침이 밝았죠. 눈이 한방눈이 내린 거예요. 한방눈이.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또 옆에 그 텐트 트레일러 분 왜 이만한 빗자루를 하나 들고 나와요. 그러더니 이제 막 스크린하고 이렇게 막 털더라고요. 갑자기 상품을 이렇게 훅 접으시더라고. 차에 탁 털고 가시는 거야. 야 그때 기억나지. 거기서 또 충격을 먹어요. 아니 저분들 뭐하는 분이야. 짐 정리는 뭐 아무 인기척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와갖고 빗자루로 스크린에 막 있는 눈들 탁탁탁탁 털어내고 안으로 쏙 들어가 계셨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스크린 안에서 짐을 지금 생각해보면 내부 그 침상 열고 들어가서 다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그냥 스크린까지 그냥 접으신 거야. 그때는 몰랐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진짜 알아봐야겠다. 그때 이제 텐트 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완전 마음을 먹은 시점이죠. 그때가 진짜 옛날 생각난다. 그분들 진짜 우리한테 충격이었어. 그 눈 한 방 눈 쏟아지고 그래서 텐트 트레일러를 알아봤어요. 일단 1,000만 원 들더라고요. 1,000만 원.
직장인이 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 마음속에 이게 한번 오면 치유가 안 돼. 저거만 있으면 너무 편하게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애들하고 안전하게 재밌게 한번 다녀보자 결정을 해요. 근데 이 트레일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막 그 지금 현재 바닥 텐트 하는 거랑 시간 차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질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금처럼 텐트 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타프 선크림까지 한 번에 치고 한 번에 정리하니까 그 시간이 단축될 뿐이지 안에 주방 세팅하고 안에 내부 세팅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텐트랑 스크린까지 피고 접는 시간이 단축될 뿐이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그때 예전에 타프쉘에 이너텐트 다니는 시간이면 거의 절반으로 단축돼요. 저희는 지금 완전 자리를 잡은 상태라 도착하면 트레일러 수평 잡고 자리 잡고 수평 잡고 아웃트리거 내리고 펼치면 스크린까지는 진짜 한 닫히면 빨리 칠 때는 20분? 20분도 안 걸려? 20분이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안 걸려? 네, 20분도 안 걸려요. 스크린까지 닫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주방하고 침실 이제 막 그거 세팅하는 시간이지 타프 스크린까지 치는데 막 15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데 편한 건 있어요. 솔직히 카고 트레일러와 텐트와 스크린까지가 다 된다라는 장점은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컸어요. 이게 하드탑이 아니고 위에가 다 천이다 보니까 비나 눈이 왔을 때 취약해요. 막 일반 텐트는 그냥 들고 가서 막 베란다 가져가서 널어 놓을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한데 얘네들은 진짜 큰맘 먹고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진짜 반차나 연가 쓰지 않는 이상은 마음이 막 불안해. 뭐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 막 끌고 차에 끌고 올라가서 공원이든 어디 평지든 가져가서 말려야 되니까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지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더 사. 맞아. 장비를 더 사게 되면 안에 수납 남으니까. 공간이 많아지니까 차가 그리고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게 되더라고. 뭘 그게 채워놔야 될 것 같고 이게 남는 공간에 채워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이 트레일러는 이것도 똑같이 화물 승합으로 돼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고 그리고 저는 레저 특약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에. 처음에 제가 교보악산과 자동차 보험에 있었는데 거긴 레저 특약이랑 트레일러 그게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그 삼성 다이렉트 보험에서는 그게 다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보험비가 얼마 들어갔지? 총 다 해서 한 10만원 들어갔나? 제 차량에 레저 특약, 그 다음에 트레일러 보험까지 해갖고 한 10만원 돈 안 되게 들었던 10만원이 안 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 놓으셔야 되고 일단 구입하고 세금 내고 보험 가입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죠.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세금 나와요. 차 나오는 것처럼. 근데 화물이라 24,500원인가? 25,000원. 25,000원 또 나와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장점 수납이 편하다. 그리고 많이 된다. 그리고 숙달되면
텐트랑 스크린까지 다 치는데 15분, 20분 아니면 충분해요. 저희 처음에 칠 때는 한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막 스크린 지퍼 달아야 되죠. 스크린을 달래면 본체와 그 사이에 백판 달아야 되죠. 이게 지퍼여도 막 위치도 헷갈리고 막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거 처음에 야 이거 어떻게 텐트부터 시간이 더 걸리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처럼 지금 이제 스크린 그냥 계속 달고 다니고 숙달이 되면 한 15분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해요. 일단 수납이 잘 된다. 텐트랑 스크린까지 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된다. 짐을 안 옮겨도 된다. 짐을 안 옮겨도 된다. 정말 그게 제일 커. 짐을 집에 오르락내리락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자는 공간이 넓다. 저는 지금처럼 이 2m, 2m짜리에서 4명이 잤었거든요. 4명이 잤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 그때 저희가 7명, 8명까지도 잤거든요. 아래 위쪽 해가지고. 단점. 주차. 일단 첫 번째 주차. 아파트에 주차가 가능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도 주차권 끊었고 한 달에 10,000원씩 더 추가 요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나 비 올 때 취약하다는 거. 철수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뒤에 달고 다녀야 되니까 지금은 저는 적응이 돼갖고 달고 다니는데 아무렇지 않거든요. 아무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막 겁나더라고요. 막 묵직한 게 막 따라오고 막 그러니까 어우 저거 인수해갖고 오는 날 어찌나 식은땀을 많이 흘렸는지 2월달인데 식은땀 뻘뻘 흘리고 끌고 왔어요. 처음에 올 때. 이게 750kg 무게가 750kg 이하까지는 면허가 필요 없어요. 변화가 필요 없는데 짐을 많이 수납하면 얘가 무게가 늘어날 수가 있어. 근데 정말 재수가 없게 적발이 됐는데 750kg가 무게가 넘어가면 저는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형 견인면허도 땄거든요. 소형 견인면허도 그냥 하나 따놓으시면 안전빵으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살아갖고 올라가. 만족보다 환경이지. 동계 때는 타프스크린이나 타프쉘이 힘드니까 리빙쉘을 선호하시는 거고 여름에는 리빙쉘이 더우니까 돔텐트에 타프 조합으로 많이 다니시고 저처럼 모기나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타프스크린, 타프쉘 들고 다니시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장비들이. 장비들이 너무 다 광범위하다 보니까 각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만족하고 다니시면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맛은 똥이네. 참. 아빠 여기서 잤는데 너는 또 여기서 잘 거야? 아니. 그러면. 민서야. 넌 집에 안 가? 안 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내 학교 안 가냐? 어? 왜 넌 집 놔두고 자꾸. 그래. 근데 가끔 이런 것도 괜찮다. 진짜 좋다. 진짜 캠핑 와 있는 거 같아. 그치? 여기 개수대가 멀어? 개수대 멀어. 개수대 멀어? 멀어. 개수대 엄청 어디든지 가까워. 편의동이 가까운 게 좋은데. 화장실 개수대? 막창이지? 응. 오. 다음에는 닭발이랑 오돌뼈 사자. 오돌뼈? 당신 오돌뼈 좋아하더라. 엄마. 또 텐트 트레일러 이제 구입을 결정하시게 되면 그 회사에 이제 계약금을 납부하고 이제 만드는 과정이 짧게는 한 달부터 뭐 한 세 달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완공이 돼서 이제 인수하러 갈 때 나머지 잔금을 치르시면 되고요.
그 인수를 받을 때는 번호판이랑 자동차 등록증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그 업체에서 해주시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다 완성된 걸로 받았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거를 구입할 때 막 네, 막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들어가서 설치 영상도 막 보고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종으로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장단점이 뭔지 검색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그거 너무 답답해요. 그래갖고 내가 해보자. 그래도 내가 해서 조금 도움이 한번 돼보자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막 보시는 분들이 없으면 이렇게 힘이 쫙 빠져요. 그래갖고 아 이래서 막 이렇게 방송을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막 하면 막 구독자 수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막 괜히 막 가슴 떨리고 이게 도움이 되셨구나 제 거를 앞으로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트레일러로 캠핑을 다닐 것이고 제가 가는 캠핑장에 리뷰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트레일러의 장점, 단점, 뭐 설치 방법, 철수 방법 이걸 항상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장점과 장점하고 단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돼요. 단점의 가장 큰 단점 비싸다.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 편하다. 네. 그 두 개예요. 장점은 편하다. 단점은 비싸다. 자본주의 세계라 편해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 이제 한 잔 남았네. 오빠 이거 줄까? 뭐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된장국? 관리동 가까운 거 좋네. 바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아, 오 진짜 시원해. 지금 트레일러도 저 AS 맡겨놨거든요. 지금 그 AS 맡기고 AS 맡기고 찾아오는 것도 제가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본사가 나타납니다. 저기 이제 공사 중인 텐트 트레일러들이 세워져 있죠. 다음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잼, 팡팡.